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멧돼지가 순찰차와 충돌했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멧돼지가 거의 매년 도심에서 소동을 벌여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 삼산동 오피스텔 주차장에 멧돼지가 어슬렁거린 시간은 무려 10여 분. 이 멧돼지는 인근 상가부터 태화로터리 부근 3차로 도로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어제 새벽 2시간 동안 남구 전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망간 멧돼지는 아직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포획단이 2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이는 동안 주민들은 조심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방 문자나 애들 술몰 지역에 일어났으니까 이 시간대는 뭐 그렇게 나다니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안내 멘트 문자라도 좀 받았으면. 울산 도심에서 최근 멧돼지의 출몰은 잦습니다. 지난해 삼호교 주변에서 멧돼지가 나타나 달려오는 차량에 치였고 3년 전에도 멧돼지가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는 등 멧돼지 소동은 연례 행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영역 다툼에서 밀려나는 돼지가 도심지도 출몰할 수가 있고 이제 먹이가 부족해서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만약 도심에서 멧돼지와 마주쳤다면 가까운 전봇대나 이렇게 차량 뒤에 몸을 숨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려오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